안녕하세요. 이 차량은 2019년 7월에 출고된 2019년식 기아 봉고3 1톤 초장축 킹캡 차량입니다. 이렇게 호루가 장착되어 있는데 엄청 높게 되어 있죠. 주행거리는 약 12만 9천km, 오토미션, 판매금액은 1,420만원에 판매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성능상태 점검기록부 먼저 확인시켜 드릴게요. 2019년 7월 31일 출고 2019년식 오토미션, 주행거리는 12만 9,316km, 사고 전혀 없는 차량이고요. 원동기 변속기 양호하고, 오일루유 없고, 냉각순유수 없고, 미션도 멀쩡하고요. 따로 특이사항 전혀 없고, 다 양호하다고 나와 있네요. 성능 점검 기록부 상으로는 거의 완벽한 차량입니다. 사진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전면 사진, 전면 측면 사진, 후면 사진, 측면 사진, 앞좌석, 그 내비게이션 블랙박스가 보이네요. 핸들 리모컨 장착되어 있고, 계기판상 주행거리는 12만 9,318km, 사이드미러 열선 핸들, 열선 시트 장착되어 있습니다. 미끄럼 방지, 오토미션, 네, 블랙박스,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도 잘 나오고요. 하이패스는 사제로 장착을 해놨네요. 타이어 상태도 양호해 보이고요. 휠도 깨끗하네요. 이렇게 사진까지 한번 보여드렸고, 차가 너무 깨끗하죠. 다시 한번 정리를 시켜 드릴게요. 2019년 7월에 출고된 2019년식 기아 봉고3 1톤 초장축 킹캡 차량입니다. 호루를 높게 이렇게 씌워 놓은 차량이고요. 주행거리는 약 12만 9천km, 오토미션, 판매금액은 1420만원에 판매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저한테 꼭 전화 주십시오. 감사합니다.